우리나라 옛 이야기.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착한 아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병으로 누워있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형은 아우의 재산이 탐났답니다. 어머니랑 누이 동생을 내가 맡았으니 네 논이랑 밭은 내가 가져야겠다. 형은 아우의 재산을 몽땅 빼앗았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엔 어머니와 누이 동생마저 아우네 집으로 보내고 말았답니다. 마음씨 착한 아우는 그래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섯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쿵덕쿵덕 떡방아를 찢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야단이었지요. 내일이 설인데 떡은커녕 밥해 먹을 쌀조차 없구나. 나무라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아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우는 부지런히 나무 한짐을 하고 나무 등걸에 앉아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무를 팔아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을런지. 그러자 누군가 아우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었어요. 저 나무를 팔아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을런지. 아우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니, 누가 남의 흉내를 내는 게요? 그러자 누군가 또 그 말을 따라했어요. 아니, 누가 남의 흉내를 내는 게요? 아우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바위 뒤에 남생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답니다. 설마 내가 한 말은 아니겠지?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남생이가 아우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지 뭐예요. 세상에, 말을 하는 남생이가 있다니. 아우는 남생이를 꼭 안고 마을로 뛰어내려갔어요. 자, 짐승이 왔습니다. 자, 짐승이 삽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어요. 진짜 말하는 남생이에요. 아우는 장터 한복판에 남생이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말하는 남생이라고? 어디 어디? 섯달 금음날 장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정말 신기하고 뭔 신기해. 내 생전에 이런 구경은 처음이오.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것을 구경했으니 구경값을 내야지. 사람들은 아우 앞에 한 입, 두 입 동전을 놓고 갔습니다. 아우는 남생이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남생아,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아우는 그 돈으로 쌀이며 고기, 비단을 사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지요. 아우는 다음 날부터 남생이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한데. 남생아, 남생아, 내 말도 좀 따라해보렴. 사람들은 남생이가 자기 말을 따라하면 재미있어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마다 구경값을 내놓았지요. 남생이 덕분에 아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도 짓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비단 옷도 입게 되었어요. 욕심꾸러기 형이 이 소문을 듣고는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우야, 네가 정말 말하는 남생이를 가졌단 말이지? 넌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그 남생이를 내게 타오. 욕심꾸러기 형은 남생이를 냉큼 빼앗아 가버렸어요. 히히, 이젠 나도 큰 돈을 벌게 되었구나. 자, 사모리야, 사모리야. 자, 말씀만 잘하시면. 형은 남생이를 가지고 불이 나게 장터로 달려갔답니다. 여러분, 말하는 남생이가 와서요. 어서들 와서 구경하세요. 뭐? 말하는 남생이가 또 왔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잘 됐군. 나도 말을 시켜봐야지. 사람들은 또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남생아, 나 예쁘니? 한 처녀가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처녀가 아무리 물어도 남생이는 한마디도 따라하지 않았답니다. 어디?
내가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말을 시켰지만 남생이는 눈만 끔뻑거릴 뿐이었어요. 아니, 이건 펑어리 남생이잖아. 어디서 가짜를 가져다가 사람을 놀리는 거야? 에이, 고얀 놈! 옅다! 구경값 받아라!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구경값 대신 너도 나도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이놈의 남생이 왜 갑자기 펑어리가 되어버렸어? 화가 난 형은 남생이를 냅다 집어던졌답니다. 그 바람에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우가 놀라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남생아,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아우는 남생이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양지바른 뒷곁에 고이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남생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 아우는 살아있는 남생이를 대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답니다. 나무는 며칠 사이에 쑥쑥 자라서 노란 꽃을 피우더니 황금빛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열매가 벌어지자 그 속에서 금은 보화가 마구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우는 그 보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이 또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우야, 아우야, 그래, 이 나무에 황금빛 열매가 열렸단 말이지? 나도 이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겠다. 욕심꾸러기 형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황금나무야, 보물나무야, 어서어서 쑥쑥 자라거라. 욕심꾸러기 형은 날마다 물을 주며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형이 심은 나무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곧 황금빛 열매가 열리겠구나. 황금빛 열매야, 아우네 집보다 더 많이 열리렴, 더 많이. 욕심꾸러기 형은 아예 나무 밑에서 살다시피 하며 황금빛 열매가 열리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야, 신난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형은 으쓱으쓱 어깨춤을 추며 주렁주렁 열린 황금빛 열매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욕심꾸러기 형이 열매에 손을 대자마자 돌덩이가 와르르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돌덩이는 자꾸자꾸 쌓여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욕심꾸러기 형네 집을 몽땅 덮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은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우가 달려와서 돌더미 속에 파묻힌 형을 간신히 구해냈어요. 하지만 집과 재산은 하나도 못 쓰게 되었답니다.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친 형은 아우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괜찮아요, 형님.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사시면 돼요. 아우는 형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